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마지막 문제인데 그저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면 그저 자 41번 보면 오늘 여러분 그 문제들이 그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실제 문제하고 수준이 어떻게 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그저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되고 자 4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41번 그저 자 법률행위 목적에 관해서 옳은 것 이렇게 했죠, 그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하면은 이거는 뭐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지?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1번 X, 2번 중간생략 등기. 여러분 특히 탈세, 세금은 유효 무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탈세를 목적으로 그게 함정이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원칙은 어떻게 하다? 유효. 그지? 오케이. 근데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지? 그런 거 이해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디에다가 끊어야 되노? 승리 후. 승리 후 끊고 무슨 가능? 불가능. 무슨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몇 번? 3번.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자, 끊어라. 무조건 주어 끊어야 된다. 뭐? 동기가. 표시된 동기가. 거기에 핵심이다. 그지? 무슨 된 동기가? 표시된 동기가 103조인 경우는 뭐다?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만약에 표시, 그냥 동기가 103조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표시된 동기가 103조다 하면은 그다음 뭐다? 무효. 103조라고 할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푸는 경우는 경우를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 경우를 가지고 묻는다. 있다, 없다. 여러분, 경우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경우를 가지고 무조건,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원칙은 있다지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요거 살짝 어떻게 반대로 바꾸면은 요거는 묻는다. 없다. 이렇게 된다고.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동그라미 하고는 이거는 있다. 무조건 이거 넣으면 있다. 안 그렇다. 이 앞에 가지고 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 나와, 예를 들면 A라고 했을 때는 뭐이다? 있다고. A를 바꿔가지고 B로 하면 이거는 묻는다. 없다. 이렇게 간다고. 항상 그런 거. 그래서 무조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다. 경우, 자 그냥 동기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면 표시됐는데 그게 몇 조다? 103조다 하면은 뭐다? 무효. 그래서 역시 이제 그래서 이제 원리는 문제 원리는 그렇다고. 경우를 가지고 뭐 유효다, 뭐다?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항상 앞에 경우를 가지고 잘 살펴야 된다. 그지? 경우를 가지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경우를 가지고 살짝 바꾸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동기가 103조다. 103조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동기는 자기 혼자 마음 먹는 거 아무리 나쁘게 마음 먹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뭐된 동기가 표시된 동기가 103조다 하면 뭐다? 무효. 이렇게 한다. 이게 항상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잘 챙겨주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죠? 항상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면은, 오히려 이 민법은 쉬워진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1번에 5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하면 이거는 통정. 여러분 무조건. 무슨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하면 이건 뭐다? 통정.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만약에 그러면 요거는 강제집행 면하기 위해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OX, X, 그치? 몇 조? 108조. 통정으로서 뭐다? 무효다.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42번 갑니다. 반사회 질서행위 무효라고. 자, 요 42번의 형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계속 많이 나왔다. 그러면 자, 103조 무효 없는 것. 자, 무효 동그라미 하고 볼 수 없는 것. 저 103조가 아닌 것. 이런 말이지. 무효를 찾는 게 아니고 103조가 아닌 것 찾는다. 몇 조가 아닌 거? 103조. 그럼 여러분 그죠? 이거 여러분 범죄행위로 조순된 비자금 이거는 무효지만 앞에 거 요거는 무효지만 뒤에 게 중요하다. 제일 핵심은 무슨 행위다? 임치행위. 그 예를 들면 서울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세종은행에 와서 맡기는 거 임치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꼭 기억한다.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무슨 치행위? 임치행위. 이건 유효고 무효 103조 아니고 요거는 니어는 그저 피상속인이 제3자의 아버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근데 팔고 나서 아버지가 죽어버렸다.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그럼 누가 상속받습니까? 상속인이 받잖아요. 그지? 그럼 상속인이 여전히 등계해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모아여 기망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 하면 이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래서 103조 무효는 니언.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만약에 이게 나왔을 때 이거는 여러분 사법시험 문제 나왔다가 이제 중개사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거 딱 풀 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노? 니언은 어떻게 해야 되노? 해결할 때.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하노? 빨리 이거 어떻게 해결하노? 끊어라 빨리. 니언 끊어라. 자가 끊어야지. 무슨 자가? 자가 주어.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 아버지가 요 제3자에게 팔았다고 매매했다고. 누가 팔았다?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팔고 아직 뭐 안 한 상태에서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됐습니까? 아이고 저희. 그럼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뭐 알고 있는 자가. 그럼 여기 어쨌든 아버지가 제3자에게 팔았다. 이걸 알고 있는 자가. 뭐하고 자가? 알고 있는 자가.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자가. 그럼 아버지는 죽었다. 그럼 누가? 상속인. 그럼 상속인이 여전히 누구에게? 제3자에게 뭐 해줘야 된다? 등계해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근데 이 모르고 있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모아여 기망하여 적극적으로 모아여 기망하여 자기가 이전 받았다. 이거 몇 조 무효로 본다? 103조. 어느 거 몇 번 팔았다? 갑을갑병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열? 갑을갑병. 요 병이 누가? 알고 있는 자가. 뭐 있는 자가?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모아여 기망하여 자신이 매수하는 행위는 몇 조 무효다? 103조. 어쨌든 그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무슨적으로 기망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토지를 매수. 그렇게 된다. 원래는 누가 제3자가 누구다? 제1매수인. 갑을. 알고 있는 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뭐하고 있는 자가? 알고 있는 자가 다시 누구를?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자기가 이전받았다.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 그러면 이렇게 간다. 요게 갑을 갑병 이렇게 한다. 알고 있는 자가.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다. 주어가. 그 다음에 디귿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몇 조 무효? 108조 무효. 그치? 무효지만 이거는 103조가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뭐지만? 무효지만 103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운 계약서한 거 단속규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103조가 아닌 거는 어느 거? 기역, 디귿, 리얼 이렇게 4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또 문제 만들 수 있다. 뭐? 무효인 것 그냥 하면
뭐인 것? 무효인 것 하면 어느 거? 빨리.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까? 무효인 것, 그냥 단순하게 무효인 것 하면 뭐? 니은과 디귿.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효력이 발생하는 것, 유효인 것 하면 뭐? 기역과 리을. 이렇게 한다.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 만든다고. 다시. 103조인 것 하면 어느 거? 니은. 한 개. 103조가 아닌 것 하면 어느 거? 기역, 디귿, 리을. 무효인 것 하면 어느 거? 니은과 디귿. 그 다음에 유효인 것, 즉 다시 말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어느 거? 기역과 리을. 그렇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거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은 어느 거 하냐면 니은과 디귿, 이거 기출문제거든. 근데 니은과 디귿에 답한 사람 많다고 말이지. 무효를 찾는 게 문제 잘 읽어야 된다. 몇 조? 103조가 아닌 것. 아니, 103조라고 볼 수 없는 것. 하니까 어느 거? 기역, 디귿, 리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 103조인 것 하면 어느 거? 니은 한 개. 103조인 것, 103조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하면 어느 거? 니은 한 개밖에 안 되고. 맞습니까? 그냥 무효인 것 하면 어느 거? 니은과 디귿. 유효인 것 하면 어느 거? 기역과 리을. 그렇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돼야 되고. 그죠? 43번 불공정한 틀린 것. 틀린 것 다음 몇 번? 1번. 무슨 경험? 무경험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무경험 하면 우리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생활, 다시 뭐 보통 일반 사회생활의 무경험 하는 거. 그래서 글의 일반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OX, X.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 그럼 2, 3, 4 다 맞죠? 그죠? 자, 2번은 그 주관적인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불균형 적어도 우리 판례 몇 배 이상? 네 배. 그죠? 근데 그럼 경솔, 궁박, 무경험이 있다 그럼 무조건 현재의 불균형 가격이 현재의 차이라는 거로 본다 추정한다. OX, X,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게 나와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3번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주어권고 불공 이런 104조 소송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불제소 합의는 유효 무효? 무효다. 그 다음에 104조는 이걸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어 항상 주어 무시하면 안 된다. 약자의 지위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용을 이용하는 폭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뭐 별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다음 44번 갑니다. 비진이 틀린 거. 자, 여러분 판례입니다. 전부 다 판례입니다. 1번 강박위에서 정려의사한 경우 비록 강제적으로 빼앗긴 듯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말은 뭐다? 진이다. 요거 잘 나온다. 강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 강박 당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쨌든 줬다. 진이 비진이? 진이 무조건. 근데 진이고 이제 강박이 세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근데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면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고. 강박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단은 뭐다? 진이 비진이 빨리 진이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동그라미 무슨 원이?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법 공법행위 공법행위는 여러분 우리 의사표시 이론 적용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비진이 주장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 후 끊고. 자,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서 비진이고 무슨 방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 이거는 107조 예외로서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 회사 사직원 제출은 무슨 진위에 해당한다? 비진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효다. 어쨌든 비진위는 맞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찬찬히 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 하면 안 된다 이거. 찬찬히 보면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중간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끊고 회사원이 자 경우에는 항상 답이 없대 있잖아. 경우는 전제고 항상 경우 뒤에 답이 있대 있잖아요. 그럼 경우 다음에 뭐고? 자의로 제출하면 이거는 뭐다? 진이다. 뭐로 제출했다? 자의로 제출한 경우는 이거는 뭐다? 진이.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여러분 항상 자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다? 문제에 답이 있다. 항상 꼭 기억했나? 여러분은 항상 늘 강조하잖아요. 그냥 느낌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뭐다? 수사관이다. 뭐를 항상 제시해야 된다? 근거. 근거는 어디에? 지문에 있다. 항상. 그럼 여기는 4번은 지문 근거가 뭐냐면은 뭐로? 자의로 제출. 뭐로 제출? 자의로 제출하면 이건 뭐다? 진의. 4번은 여러분 3번은 아까 했죠. 뭐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하니까 이건 무슨 진의? 비진의. 2번은 무슨 원이? 공무원 하니까 공무원법, 공법행위. 그런 단서를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 할 때 일단 공부했으니까. 공부 안 했으면 그거는 어렵고 그지?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비진이다. 그대로 뭐하다? 원칙 뭐하다? 유효. 근데 무슨 방이 알면? 알면 무효죠.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표자. 예를 들면 늘 얘가 있죠. 뭐 중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는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자기 집을 정리한다 해가지고 계약서 써줬다. 무슨 진이다? 비진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고 있으면 나중에 줬다가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오면 누가 줬노? 표자가. 그래서 항상 무효 취소는 누가 입증하냐면은 표자가 입증. 그럼 무슨 방이 알고 있다?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표의자. 그거 밑에 5번.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끊고 뭐라고 주장하는 경우?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끊고 입증은 누가 한다? 빨리 표자. 표자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뭐로? 주장하는 자. 뭐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표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문제 풀 때 이렇게 푼다고. 그냥 쭉 하는 거 푸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 그 앞으로 시험 칠 기출 문제 수준하고 비슷한 상태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 풀 때 그냥 풀면 안 된다. 그럼 자, 45번은 여러분 딱 문제 보면서 뭐 생각해야 되노? 제목. 그치? 제목 뭐고? 은익행위. 무슨 행위? 은익행위. 정녀로 합의했다. 정녀 진짜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정녀 있잖아요. 근데 정녀하고 어쨌든 줄 생각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하면 그대로 유효. 의사표시 있고 등기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정리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래서 뭐로? 매매로 계약서를 꾸며가지고 했다. 어쨌든 자 요거 늘 나오죠. 은행이 문제 읽어서 푸는 거 아니고 이미 배운 거 가지고 푼다. 그럼 갑이 을에게 정녀. 그죠? 정녀로서 등기. 그대로 뭐다? 유효. 의사표시 있고 등기. 을이 소유자. 근데 정여는 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래서 계약서 꾸밀 때 뭐로? 매매로 꾸몄을 때 항상 요 세 개 기억해냈죠. 을이 소유자.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가 소유자? 을. 정여 하면 이거는 통정으로서 아니야 정여는 은익행위로서 요건 진짜는 은익행위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 허위로 꾸민 거 이거는 뭐다? 통정으로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유효 무효. 무효.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을. 을에서 제3자 넘어갔다.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그지? 그렇게 요 세 개 딱 기억해야 된다고. 이건 그럼 1번은 정여 계약은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고. 매매 계약은 하면 뭐다? 무효.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 을. 을의 명의는 등기는 효력이 있다. 자, 3번. 갑은 악의 병을 자
을을 통해서 병에게 넘어갔다. 을은 그대로 뭐다? 유효. 뒤에 병은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갑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죠? 그럼 어쨌든 갑은 없다. 무조건 을과 병에게 넘어간 경우는, 병에게 넘어간 경우는 103조가 아니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갑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4번 OX, X. 쉽다, 이거야. 됐습니까? 을이나 병에게 넘어가면 을과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은행이 나올 때가 됐다. 은행이 가끔씩 2절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다고.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46번 차고 틀린 거 됐습니다. 그래서 45번에는 틀린 게 몇 번? 4번. 맞습니까? 예. 46번 갑니다. 차고에 대해서는 틀린 거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의 차고 109조.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럼 차고로 취소할 수 없는 거로 특이한 경우, 그런 특이하건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걸 제목 붙이면 109조 차고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하는 거지. 알고 있죠? 중요하죠, 그지? 근데 표자는 자기의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취소할 수 있다. OX, X죠. 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누가 좋다? 아까 무효 취소되면 누가 좋다? 표자. 그럼 상대방은 뭐 하지 않아야 좋다? 취소가 안 돼야 좋다. 그럼 자, 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디다 동그라미 하고?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합니까? 취소 못하죠. 그럼 중대한 과실은 입증 책임 누가 진다? 상대방이 진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표 주어 그거 주어는 뭐고 표자는 스스로 입증해야만 취소할 수 있다. OX, X. 중대한 과실 있음을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하면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 잊힌다. 상대방은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은 취소를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여러분 제3자는 누구고? 물상보증인이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과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자,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아까 제3자 물상보증인 잘못하면 집 날라간다 그지? 하는 거.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거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 그지? 그다음 차고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표자는 그 요건을 입증해서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차고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어떤 두 개 다 되면은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고 착오도 되고 담보 책임도 되고 하면 무조건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동기의 착오의 경우 끊고, 아까 동기는 뭐 되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유발 또는 제공된 경우는, 다시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뭐 유발 제공된 경우는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 좋은 지문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7번 갑니다. 46번에는 2번. 47번. 옳지 않는 것. 어떻게 풀어? 1번. 어떻게 풀어야 되노? 제가 가르쳐 준 방법 빨리 끊어라. 의사표시가 모르겠다. 주어 끊어라. 경우 때면 없으면 어떻게? 일단 뭐 끊어라? 주어, 갑이 누구에 대한 의사표시 했는데? 을에게. 근데 누구한테 도달됐네? 병에게. 이걸 뭐라노? 오달이라 하잖아요. 무슨 달? 오달.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달되었다? 병에게. 이걸 무슨 달? 오달. 을에게,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 했다고. 근데 누구한테 도달됐다? 병에게. 이걸 무슨 달? 오달. 오달은 무슨 예? 아예 뭐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누구에 대한 의사표시 했는데 빨리? 누구한테 전달?
병. 이걸 무슨 달? 오달. 오달은 무슨 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 안 하니까 책임질 것도 없다. 그치? 항상 법은, 여러분 법은 국어. 여러분 첫 시간에 옛날에 처음에 강의할 때 처음에 했죠. 법은 국어. 그 다음에 논리. 법은 뭐다? 국어. 두 번째 뭐? 논리. 원칙과 예외. 오히려 11월 달로 돌아가면 훨씬 쉽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럼 2, 3, 4, 5 다 맞죠? 도달한 후. 도달한 후에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어사비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일단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상대방이 죽었다.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면 효력에는,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지? 그 다음,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됩니까? 할 당시에. 후! 사망, 표자가 죽거나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대방이 알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나오니까 공시송달. 근데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끊고 제일 중요한 건 표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공시송달. 근데 표자에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공시송달할 수 없다. 항상 요건. 뭐가 돼야 된다? 요건. 근데 요거는 공시송달하려면 두 가지 요건.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야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근데 과실이 있으면 됐습니까? 공시송달 한다 못한다? 못한다. 표자에. 그래서 요건 몇 가지? 두 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발신자는 발신 후 도달 전에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핵심 단어 도달 전까지. 도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자, 48번 갑니다. 대리. 그래서 47번에는 틀린 건 몇 번? 1번. 48번 갑니다. 대리에 가는 팔레트도 옳지 않는 거. 자,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거 줄 치고. 무슨 장을 제시하고? 위임. 자, 여러분, 자, 위임장 제시했다. 위임장 제시하면 자기는,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고 자기는 대신 왔다. 대리인이다. 하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누구 이름 적어도? 대리인 자기 이름 적어도 누구한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 그래서 대리 관계라는 게 서류에서 조금이라도 증명되면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 그치.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주어 끊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하는 거로 보아야 한다. 맞죠? 예. 보아야 한다 하면 맞고, 이렇게,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행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면 뭐, 틀린 거, 이런 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예. 항상 두 가지다. 그지? 그럼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타인에게 다만 표시하도록 시킨 경우, 자, 여러분 요거,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근데 그죠? 실제에서는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우리 이론상으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맞습니까? 근데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지고? 본인. 근데 본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하면 신부름꾼 사자. 그지? 그럼 여기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타인에게 다만 표시시키도록 한 경우 나오니까 이건 무슨 자네? 사자네. 여러분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빨리 대리인. 그래서 하자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지? 그럼 사자에서는 전부 다 누가 판단 결정합니까? 본인. 그래서 하자다 하면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타인에게 표시하도록 시킨 경우 끊고 그럼 아, 요 경우에서는 뭐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사자. 일단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당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본인은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러 간다. 그죠? 그래서 이번처럼, 이번 이런 거는, 이런 거 나오면 막 어렵다 그러는 어려운 거 아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빨리 무슨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 사자. 그치?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있어. 끊고. 자, 매매의 대상의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배명에 적극 가능한 경우. 자, 대리, 그럼 자, 고개 들고. 이거는 딱 나오면 대리인이 103조 했다. 누가 103조로 마찬가지다? 본인. 본인이 뭐 하고 있었도? 모르고 있어도. 그렇지. 본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계약은 뭐다? 무효다.
그럼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한 경우 자 줄 쳐야지 어디에다 줄 쳐야 되노 경우에서 줄 칠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맹이 횡령 남은 대리권 남용 그렇지 가르쳐줬잖아요 선생 너가 항상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거든 문제 풀고 나서 선생 너가 설명하면 내가 다 생각나 아니다 그거는 자기가 아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 문제를 즉시 못하면 여기는 빨리 어느 거 찾아야 된다 빨리 4번 금방 가르쳐줬잖아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누구한테는 안 좋고 본인에게는 안 좋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그 줄 치고 그 자리에 또 뭐 들어갈 수 있노 배맹이 횡령 요 들어가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몇 조 적용한다 빨리 107 비진이 그러니까 또 있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좀 어렵게 나려면 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요 빼버린다 요거는 친절하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한 경우 하면 아 이게 빨리 무슨 권 남용이구나 대리권 남용이구나 상대방이 대리니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다면 알았다면 유효 무효 무효 상대방이 주어 알았다면 무효 무효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5번 틀렸다 그지? 여러분 5번은 이게 판례인데 여러분 저 수업 시간을 많이 했잖아요 잘 봐라 요 구조가 금방 보냈으면 제가 구조가 여러분 그죠? 그 법정 대리인이 친족회의 뭐 없이 친족회의 결의 없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여러분 어떤 법정 대리인이 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갖고 처분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근데 친족회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은 어쨌든 법정 대리는 대리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어떤 동의를 거쳐서 처분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처분하면은 이건 몇 조? 126조 표현대리. 몇 조? 126조 표현대리. 월권대리 표현대리가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다. 어떤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이건 125조, 126조 표현대리, 월권대리 돼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 대표 무슨 표? 법인의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하거든 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만 법인의 대표가 요거 조심한다 법인의 뭐가? 대표가 또는 비법인의 비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의 대표 또는 조합의 대표 이런 대표는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든 이런 대표가 총회의 묘 없이 결의 없이 구조는 같죠? 구조는 같은데 이런 처분 행위 하면 이거는 아예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요거 꼭 기억한단 말이지 그건 지금 어느 거냐면 요거 지금 요거지 요거 표현대리 법리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예 뭐 무슨요 무효 꼭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잘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그대로 나온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판례할 때 항상 잘 나온다 대리에서 판례 그래서 48번에 틀린 거 옳지 않은 건 몇 번? 5번. 그치? 자, 49번 갑니다. 표현 대리. 틀린 거 찾는데. 자,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 수여 표시는 구두에 하든 위임장 등 서면에 하든 무방하고 백지 위임장 교부는 일반적으로 그 소지자에게 대리권 준 뜻을 표시한 것으로 된다. 맞죠? 예. 소송에서는 표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체결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표현대리 주장을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은 표현대리 승립 여부를 판단 심리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송에서는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변론주의라고 한다. 오직 뭐 하는 것만 조사해야 된다.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지 주장 안 하는 것 조사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자 요거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 무슨 대리? 유권. 그럼 오로지 유권 대리만 조사해야지 표현 대리는 본인에게 기속해갖고 유권 대리처럼 본인에게 효과 기속하지만 표현 대리까지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표현 대리는 소속이 어디 소속이다. 무권 대리 소속이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안 된다고. 그게 잘 나온다. 유권 대리 주장하면 표현 대리까지 조사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럼 요거는 오직 표현 대리 주장 본인에게 기속돼야 한다는 주장 다른 말로 뭐 유효라고 유권 대리 주장 무슨 대리 주장? 유권 대리 주장을 할 뿐 표현 대리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않는 경우로 법원은 표현 대리 승립 여부를 심대할 판단할 필요가 없다. 맞죠? 예. 이걸 뭐라고 그러노? 변론주의.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지 주장 안 하는 것까지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시 합니다.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해야 된다는 것만 주장하고 표현 대리는 주장 안 하고 있으면 법원은 표현 대리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또 유권 대리라고 막 주장하는데 표현 대리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무슨 주의를 한다? 변론주의. 뭐 하는 것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지 법원이 법관이 자기가 막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 안 하는 것까지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잘 나온다. 그럼 요거는 지금 표현 대리를 상대방이 주장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이 야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본인에게 기속해야 된다는 것만 주장하고 무슨 대리 주장 안 하는 경우 표현 대리 주장 안 하는 경우는 법원은 표현 대리 조사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변론주의다 이러거든. 그걸 무슨 주의? 변론주의. 변론주의는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데 조사하면 이거 위법한 판결. 무슨 판결? 상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항소 사유가 된다고.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판사의 주목적은 진실 탐지인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막 주장한다고. 근데 판사가 딱 보니까 요 A란 B 상대방이 요 딱 요것만 A라는 사실만 주장하면 이 사람이 승소하겠는데 이걸 주장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쪽은 예를 들면 뭐 지식이 많고 한쪽은 지식이 없고 붙어 놓으면 지식이 없는 쪽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제도도 있고 하는데 또 판사는 그런 어떤 이런 변론주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성명권이라는 걸 발동한다. 무슨 건? 성명권을 발동한데 성명권이란 건 뭐냐면은 판사가 이거 주장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제 가면은 판사가 계속 하거든. 더 이상 제출할 거 없어요. 더 이상 제출할 거 없어요. 계속 이렇게 묻는다고. 그럴 때는 빨리 이 판사가 지금 뭘 제출해라고 하는데 뭘 제출해야 되지? 그걸 한 번 더 환기하게끔 하는 거야. 그걸 무슨 권이란다? 성명권이라고 한다고. 성명권은 변론주의 결함을 보충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한다고. 판사가 계속 딱 그래서 여러분 딱 법원에 가보면 딱 이렇게 판사가 하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오거든. 계속 더 이상 제출할 거 없어요 하면은 이쪽에서 뭐가 뭐 빠뜨렸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건 지금 주장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게 찾아보면 그게 있다고. 그 다음에 또 판사는 여러분 그죠? 막 그쪽에서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뭐를 많이 준다? 민사소송에서는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그 사람 이긴다 진다? 친다. 왜냐면 그래야 그 사람이 이게 그 딱 보면 이게 그날 가보면 막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대충 저 기본적인 저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런데 법원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그 가보면 딱 하잖아요. 기회를 많이 주고 많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의 뭐 한다? 친다고. 왜? 그 사람한테 항의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줘야지. 졌는데도 기회를 많이 줬다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미 판사는 딱 이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알고 있거든. 이미 장인은 계속 뭐 하고 무슨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 제출 자꾸 자료 제출해라 하잖아요. 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제출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많다. 질 가능성이 많다고. 왜?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뭐 했다? 줬다. 그러면 뭐다? 할 말 없다고. 그게 막 그 너가 이길 수 있는 거. 하여튼 그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대충 느낌이 그렇다고. 그지? 그 다음에 그 2번 같은 거는 어려운 지문인데 그건 그렇게 기억한다. 3번, 49번의 3번. 여러분, 126조 월권 대리는 기본은 조금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있는데 그거와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고, 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공법상의 대리권 어떤 게 있고, 등기 신청. 했는데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몇 조? 126조.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에서 제3자 나오면 오직 무슨 직? 오직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서 제3자 나오면 오직 무슨 방만을 의미한다? 상대방.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 표현대리가 승립하는 경우 본인이 계약상의 전적으로 부담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법리. 자 여러분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법리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과실상계법리는 우리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몇 대 몇 하는 거 있죠? 자기 과실. 어? 그 과실상계법리는 어디에서 적용하는 이론이냐면 손해배상 이론에 적용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 표현대리에서는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만약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무슨 대리 안 된다? 표현대리 아예가 안 된다고. 논리상으로는 또 그렇고 이 과실상계법리는 이런 표현대리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슨 배상에서 적용하는 거다? 손해배상. 자, 그 다음 5번, 50번 갑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 허가 받기 전에 판례 입장 틀린 것.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틀린 것. 자, 그래서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끊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뭐다? 유효. 이걸 무슨적 무효?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하죠. 그지? 그 다음에 쌍방은 2번. 주어. 무슨 방은? 쌍방은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런 협력 의무는 어? 협력 의무 이행 안 하면은 여러분 해제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해서 어?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다 줄칩니까? 이번은 협력 의무 이행 뭐 할 수 있다? 소거할 수 있다. 자 3번 갑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서도 끊고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 어쨌든 무효인데 이런 무효는 무슨 불이행이라는 말 쓸 수 없고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다 해야 됩니다. 무효인 상태에서는 무슨 불이행이라는 단어 없다.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뭐 한 걸 전제로 한다? 유효. 해야만 채무불이행.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도 무효해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은 한 끊고 계약 체결 시 지급된 계약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마다 유효고 주된 계약이 무효라는 걸 가지고 돌려달라는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거래 계약이 착오 또는 사위강박에서 이루어진 경우 끊고 그럼 거래 계약을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 주장하면 무슨 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그런 거. 자, 51번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죠? 우리 부첩 나오면은 조심해야 된다. 부첩 여러분 103조는 나오면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문제 풀 때 103조 나오면은 얘 가지고 나오면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이중매매 도박
무슨 바? 도박. 그 다음 불륜. 가벌명으로 나올 때 요거 가지고 세 개 가지고 잘 낸다. 지금 됐습니까? 저번에 도박 했잖아, 그지? 했잖아, 저번 주. 이중매매, 도박, 불륜관계, 이거 가지고 잘 내거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죠? 여러분, 불륜, 대가로 부동산 정여 하면은 위험무효, 무효인데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먼저 주고, 불륜 대가로 먼저 주고, 나중에 불륜관계 뭐 하면은, 끝내면은 돌려준다 하는 거는 위험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불륜, 관계의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하는 정여. 하면 이건 103조 무효. 되겠습니까? 근데, 자, 요거는 해제 조건 넣으면 먼저 주고, 불륜 관계 뭐 하면 끝내면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무효인데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그지? 그래서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 다음에 끝내면서 준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걸 끝내면서 준다, 이건 종료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 요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요거 정지 조건. 그럼 어쨌든 요거는 무효지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요거는 그대로 유효하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럼 첩으로부터 이전 받은 무슨 자?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잘 나온다. 만약 부동산 정여했을 때, 부동산일 때. 무슨 산일 때? 부동산일 때. 근데 여러분 찾아오는 거는 어느 거? 이중매매에서는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모하여 대위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자. 이런 경우는 못 찾아오지. 도박도. 맞습니까? 원칙 줬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부동산 대물변제로 줬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그래서 51번에 해제 조건한 정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조건이 반사유질서에 반함으로 해제 조건이 붙지 않는 정여계약으로서는 효용만 있다가 아니고 전부가 무효. 무효가 되면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맞습니까? 그 틀린 건 몇 번? 1번. 2번 갑니다. 이미 성취하면 이건 기성. 기성은 뭐? 플러스. 그 조건이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플러스 그대로 뭐다? 유효. 유효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미 기성 그 플러스 그대로 걸리고 뒤에 해제 조건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그렇게 한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불성취가 이미 당시에 확정된 거. 자, 불성취. 불능. 불능. 불성취가 확정하면 불능.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 하면 뭐? 무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여러분이 봐주시고 5번 여러분 5번 짱 중요 시험 문제 잘 출제 여러분 그 조건에서 입증 책임 잘 낸다 이거 여러분 자 제가 이랬죠 여러분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가서 정치 조건이잖아 그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다시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정치 조건 내 걸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자다가 선생님 한 2, 3주 지나가지고 선생님 저번 주에 시계 준다 해놓고 왜 안 줬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 잔 걸 알기 때문에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야 근데 내가 그냥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걸 누가 입증? 천일생 주고자 한다 안 주고자 한다? 안 주고자 한다 그래서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다시 뭐 정지조건에 해당한다는 뭐 사실은 끊고 뭐 천일생을 뭐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효과를 뭐 다투려는 자 효과를 뭐 다투려는 자 다른 말로 효과를 뭐 다투려는 자 다른 말로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효력을 다투려는 자, 저지하려는 자, 부정하는 자. 됐습니까?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이런 거로 문제 바꿨을 때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된다.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합격증 들고 와서 선생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시계 주세요. 조건 성취. 입증 책임 여러분. 받을 사람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은 그 5번에는 첫째 줄 어느 거? 해당한다는 사실. 그게 핵심 단어. 뭐한다는 사실? 해당한다는 사실은 천일생 다투려는 자가 주장 입증. 그 다음에 셋째 줄.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 여러분. 권리를 뭐?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 5번 꼭 기억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 다음 52번 틀린 건 바로 몇 번입니까? 1번. 승립 동그라미 하기 위해서는 뭐 생각하면 됩니까?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고의과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고의과실을 다른 말로, 고의과실 줄쳐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노? 귀책사유. 무슨 사유? 귀책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그거 생각하면 되죠. 그지? 뭐만 있으면 된다? 침해 사실. 그지? 그 다음 2번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3번 갑니다. 토지 매도인이 매매 목적, 토지 외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 다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짱 중요. 점유권과 본권은 성질이 완전히 뭐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고 패소했었다. 다시 본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하더라도 이중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지역권, 저당권 동그라미 하고 요거는 몇 개만 있다? 두 개. 왜?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53번 갑니다. 여러분 19년 딱 밑에 보니까 19년 3월 10일 간명의로 보존등기가 6월 20일 매매로 인한 을에게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리고 21년 9월 10일 정례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각각 격려됐다. 갑을병 무슨 병? 갑을병 보존등기가 되고 을 명의로 가등기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정려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가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면 본등기가 되면 병은 직권 말소. 그지? 자, 1번 을이 추정 없다. 가등기는 뭐 없다? 추정 없다. 그럼 을은 여러분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청구할 때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누구에게? 갑에게. 현재 명의인 하면 누굽니까? 병. 본등기는 갑에게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명인에게 청구. 2번 맞고. 3번 을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더라도 그동안 병이 사용 수익안에서 을은 사용료 내라 할 수 없다. 병은 갑에게 적법한 등기원으로서 X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 근데 만일 X 토지에서 19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된 보존등기, 자 이중 보존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을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기 전에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을은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고 여러분 무효등기 중에서 가장 큰 무효등기가 이중보존등기라고 여기처럼 그럼 지금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가 있는 상태에서 또 보존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뭐 여기에 있는 무슨 등기권자는 가등기권자는 무슨 등기가 되지 않는 한 본등기가 되지 않은 한 이건 말소 청구나 이런 권리 있다 없다 없고 추정력도 없고 어떤 권리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54번 갑니다. 자, 을은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갑을 병에게 이전 등기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딱, 자, 제목 붙여라.
중간 생략 등기. 53번은 아까 가등기, 그지? 54번은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자,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어디, 본문에서 핵심 단어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합의. 무슨 의미? 합의. 그래서 고 있기 때문에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합의가 있다더라도 중간자 을의 등기청구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합의가 있다 해서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 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협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에서 병에게 넘어갔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5번 X 틀렸다. 왜? 어디? 어디? 뭐 아까 근거 찾아라. 여러분 문제 푸는 수사관. 에? 문제를 푸는 수사관. 5번 와 틀렸노? 그렇지. 여러분 이제 등기 여러분 자 줄칩니다. 줄칩니다. 등기 청구의 양도 나오면 빨리 앞으로 시험장에서 등기 청구의 양도 나오면 무슨 생략 등기다. 중간 생략이라고 그러고, 근데 직접 하려면 반드시 합의, 동의, 승낙 세 개의 단어가 나와야지 통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무슨 청구권의 양도? 등기 청구권의 양도 나오면, 아, 빨리 무슨 생략이구나. 중간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만 가지고는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런 거. 자, 그 다음 55번 요거 하고 55번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